서포 차이는 단순히 바텀이 개박살 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텀 녀석들을 좌패고 발이 풀린 서포터로 인해 실직한 상대팀 정글러들은 부득이하게 개백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 쉣! 오핑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엑스마스터? 누군지 아나 봐 진짜로. 진짜 엑스마스터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독특한 울음소리. 뭔 소리지? 민머리 작사의 벌레는 초반부터 굉장히 강력한 것이 특징인데 룰루와도 같은 초식 동물들에게 민머리 작사의 벌레는 그야말로 천적 중에서도 천적이었습니다. 좀 그렇지 이거지 어디 룰루 주제에. 어? 두 번째 웨이브의 근거리 미니언 3개를 먹는 타이밍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아는 것일까? 도주기 하나 없는 1레벨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라인을 섭취하는 어리석은 녀석들. 오케이. 여기 숲을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민머리 작살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작살을 맞춰버리면서 먹잇감이 숨통을. 뭐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앞으로 기어나오는 우매한 바텀 녀석들. 이에 민머리 작살벌레가 룰루를 노리는 척 제리한테 크랩을 날림과 동시에 제리를 노리는 척 룰루한테 스턴을 맞춰버리면서 펜타키를 달성합니다. 쪼물딱. 룰루. 아니 룰루 뭐 이제? 쟤 마스터 어떻게 온 거임? 도당최 학습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는 것인가? 서포터도 뒤져버렸는데 앞으로 나와서 깔짝거리는 미개한 녀석. 이제 제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쪼물딱. 그렇지! 맞았다! 이거지! 발원둥지 쪽에서 벌어진 영역 다툼. 이때 백스가 흉포하기로 소문난 시기나가한테 잡아먹혀버리면서 불리한 듯 싶었으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똥찬 서포 차이로 인해 전황이 뒤바뀌기 시작하더니 결국 아거레이드를 끝으로 홀로 남은 그레이브즈까지 숨통이 끊어지면서 상황은 종료됩니다. 쫌맞다. 자신과 민머리 작살벌레의 실력 차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팀원들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욕설을 들은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빅동이 마려운 것일까? 결국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룰루비대. 던진다. 야 룰루 저 멘탈 나갔다 저거. 아니 지가 못하고 왜 멘탈이 나가서 미드에 박지? 뭐야 쟤? 민머리 작살벌레의 무서운 점은 강력한 라인전뿐만이 아닙니다. W 스킬의 은신과 빠른 이동 속도를 이용한 로밍 능력은 그가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의 최상위 포식자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오잉. 서포 차이는 단순히 바텀이 개박살 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텀 녀석들을 접하고 발이 풀린 서포터로 인해 실직한 상대팀 정글러들은 부득이하게 개백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 쉣! 개망했다. 바텀 포탑이 부서지고 미드로 올라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녀석들의 숨통이 끊어지는 장소가 바뀌는 것뿐이죠. 쪼물딱. 룰루 뭐해 진짜. 민머리 작살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마스터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멋있다. 와우.